ますよ。하나는보고싶어서잠은잘잔거야거의밤을샜습니다그래서오늘은거의3-4일만에아메리카노를먹었어요1월13일날만들어진곡이고요네그때만들어졌습니다그때만들어졌어요1월13일날만들어졌고네공개를이제3월달에하게됐네요지송아팬들은환승연애보고만든거라고생각한데맞아아니야맞습니다제가환승연애예지금열심히보면서미쳐살고있어가지고거의이것도 1, 2화보고아마썼을거예요머리방금감고온거예요예안감은것처럼보이나감은것처럼보이지그럴것같아수염자국이요수염자국이귀엽다고요이게분명히제가오늘면도를하고선크림까지바르고수염까지이렇게비비로좀가렸는데도나나요티가나네요이게끝인데체크셔츠티셔츠바지팬미사진어깨햄스터올린거누구아이디어야스키지기의아이디어입니다한이랑환승연애나가면어떨까우린엑스야그걸어떻게숨기지근데나는못숨길것같은데그거를보자마자울컥하면서눈물주르르르르르가장마음에드는가사뭐야저는그두번째후렴에물안개가짙었던낮우주였던너야가가장마음에들어요그거를거의가사를마지막쯤에썼을거예요그가사를그래서그가사가굉장히마음에들고어뭐라고해야되지조금은적인표현이라고생각을해요제가만든가사중에는가장시적인표현이라는느낌이잘드는가사중에하나이기때문에그래서그구절을저도굉장히좋아합니다아티스트중에는영블러드를굉장히좋아하고요원오크록도너무좋아하고미세스그린애플도너무좋아하고13썸네일은일부러또청자켓을입었습니다그환승연애에서동진님이굉장히청자켓을많이입고나오시더라고요그래서일부러청자켓도좀입고그랬습니다응원하는커플은이제유정님이랑주원님너무응원하고있고그리고이제두번째는동진님이랑그리고이제혜원님이죠네두커플분들을정말마음속으로간절히응원하고있습니다좀옛날부터좀스스로컴플렉스가목소리가너무평범하던데그래서좀아직도되게찾고있어요그어떤톤이제일예쁜가뭔가어떤톤이제일나랑잘어울리는가를아직찾고있는데연습생때부터지금까지계속찾게되네요그러다보니까그래서승례를내는것도있고왜냐면피드백이바로바로오니까어떤점이좋아졌다어떤걸기대했었다그런게바로바로오니까그래서그쪽에서수용하는것들도있고아이런게더좋은거구나이런가사가되게예쁜가사구나이제스스로판단이서니까그래서많이내는것도있어요그렇습니다
말리는 과정이 중요한 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말린 다음에 그 안쪽만 좀 속에만 머리 안쪽만 좀 드라이를 하고 밖에는 살짝 젖은 상태에서 놔두고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발라요. 그러면 굉장히 윤기나게 된단 말이에요. 윤기나게 되고 그 상태에서 컬크림을 발라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 3, 4시간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마셔? 아, 오늘은 커피예요. 오늘은 커피. 3일 만에 마신 커피예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커피를 아예 끊지 못하겠지만 현대사회에서 대신 그걸 좀차 종류로 한번 바꿔보시고 커피를 조금씩 줄여봐요. 저도 커피는 거의 3일에 한 번씩이나 길면 4일에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마시거든요, 요즘. 그리고 잠은 좀 일찍 자려고 노력은 하지만 잘안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한 포즈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스테이들의 양심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전 믿거든요. 조금은 낮은 거 신고 오시고 이제 좀 무릎 살금이 이제 무릎을 살금이 이렇게 다른 건다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것만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작년에 토르코 1열이던 스테이들 리노 형이 향수 맡았대요. 그러면 저도 한번 뿌리고 오겠습니다. 스포했다. 죄송합니다.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그 정도 말할 수 있지 않나? 아닌가?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그 정도 말할 수 있지 않나? 아닌가? 토로코라고 신곡이 있어요. 이게 더 이상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없대요. 이별 얘기만 쓰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겁니까? 이별 얘기들이 재밌잖아요. 지성이 릭스 쇼에선 거 봤어? 네, 그거 SNS에서 봐가지고 캡처해가지고 보냈어요.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진짜 너무. 보고 감탄했어요. 지성아, 나도 너처럼 뽀글머리 하면 어떨까? 굉장히 귀여울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승민과 함께 곡을 발표할 계획 있나요? 이게 나중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올 거지만 이제 제가 쓴 노래가 있는데 걔가 이제 해외를 한번 다녀왔잖아요. 패션쇼를 한번 다녀왔었잖아요. 그래서 패션쇼 가 있을 때 제가 노래 하나 보냈는데 이거 너그 후만 같이 좀 녹음을 해주라 라고 해서 들어본대요. 가사도 너무 좋대요. 노래 들어봤대요. 좋대요. 대답이 없어. 뭐야? 대답이 없다고. 그럼 지금 볼케이노 아직 너의 제일 좋아하는 작품인가? 아니면 13? 사실 아직 미공개 곡들이 이번에 냈으니까 16곡 정도 있는데 왜냐면 제가 몇 개를 처분을 했거든요. 몇 개를 처분을 해가지고 많이 처분을 했어요. 30곡 정도 돼 3, 40곡 정도 돼 있는 곡들을 왜냐면 너무 옛날에 만들었던 것들은 그때 당시에는 만족을 했지만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촌스러워서
발전스럽기도 하고 많이 퀄리티도 떨어져가지고 처분한 곳도 많고 그래가지고 거의 17곡 남았는데 16곡인가? 13곡인가? 어쨌든 16곡 정도 남았는데 그중에 지금 냈던 것들보다 더 마음에 드는 곡이 있어서 저는 지금 최고인 것 같습니다. 왜 처분의 지성아? 아, 그러니까 이게 지운 게 아니고요. 이제 내가 앞으로 승을 해든가 어떤 경로라든가 그쪽에서 낼 생각을 해서 뺐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우진 않았어요. 우와, 잠시만. 나 배에서 꼬르륵 소리 너무 크게 나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 밥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와, 나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어우, 너무 크게 났어. 안 들렸나요? 들렸나요? 들렸어요? 안 되겠다. 밥 먹어야겠다. 하하.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끼니 챙겨 드세요. 자,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